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문법 교재를 보고 착각을 하십니다. 우리 영어 문법이 어렵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법 잘했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문법책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맞아놨을까?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영어 학원이나 또는 영어 과외를 받거나 또는 엄마표 영어로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암기사항이 있다면 그 암기사항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푸니까 아이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려고 할 때도 얘야 모르는 게 있으면 앞에 거 보고 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 모르는 게 있다면 앞에 걸 보고 푸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공부입니다. 그런 반복 학습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어 공부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니는 영어 학원 문법책을 봐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놔서 자, 앞에서부터 1강을 끝내고 그다음에 2강하고 2강을 끝내고 3강을 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영어 공부 헛공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9구단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과 3단이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4단이나 5단을 해봐요. 우리가 4단이나 5단을 외울 때 여러분 2단, 3단 외워요, 안 외워요? 외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9구단을 외울 때 예를 들어서 7단을 외운다면 1단부터 6단까지 외워놓고 7단을 외울 때 1단, 2단, 3단을 반복 학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공부 방법의 기본입니다. 어떤? 반복 학습. 이게 어쩐다고요?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서요.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 책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데 해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을 미친놈 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해석입니다. 해석도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영어 책도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 공부를 하고 있다. 문법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이런 공부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1강을 끝나고 나서 2강을 하고 2강을 하고 나서 3강을 하고 3강을 하고 4강. 즉, 책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공부 방법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3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강을 공부하는 순간 우리는 1, 2강을 복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 2강은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9강을 공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9강을 공부하는 동안 이 1강부터 7강까지 여러분 복습을 안 해요. 그럼 그게 머리에 있을까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학원에서 여러분 맨날 같은 책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은 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도 같은 것만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영어 아이들은 영어 실력은 올라가지 않.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수업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위 1%, 즉 아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재벌집 아이들은요, 영어가 올라가요. 이런 수업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은, 자, 보통의 학생들은 집에 가면 앞에 나오는 1강, 2강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재벌집 아이들, 나쁜 놈은, 이런 나쁜 놈들의 습성은 뭐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8강, 9강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은 집에 가서 1, 2강, 3강, 4강을 복습을 해요, 스스로. 나쁜 놈 새끼들이죠.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앞에 배웠던 건 절대 공부하지 않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 충실하죠. 아주. 8강 배우면 8강만 공부하고, 9강 배우면 9강만 공부하는 이러한 보통의 아이들,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보통의 우리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좋은 교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좋은 교재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즉 보통의 아이들도 영어 실력이 늘수 있는 그런 문법책을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나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여러분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영어 문법 공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 1부터 9강까지가 영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영어 문법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구구단을 외우고 딱 암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담고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 기초 구문독해를 끝내고 영어 문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강부터 9강까지를 두 부를 출력해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자, 1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강을 시키겠죠. 다시요. 자, 1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강을 시켜요. 그러면 1강, 2강이 끝나면, 그 다음날 숙제로 1강을 주고, 그 다음에 2강을 줍니다. 그 다음에 3강을 줄 때도, 3강이 끝나면 1강 숙제를 주고, 2강을 숙제 주고, 그 다음에 3강을 줍니다. 자, 4강까지가 끝나요. 4강까지가 갔으면 뭐예요? 숙제가 어떻게 나가요? 4개가 나가요.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나가요. 뭐, 5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자, 1, 2강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이론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 정도가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론편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자,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론 공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론 공부 해가지고는 별로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실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 설명이 끝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한 장의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론편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1페이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요. 이렇게. 저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10페이지 이상을 넣어놨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이상을 넣어놨습니다. 왜? 관계대명사 어렵거든요. 2강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이론편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이론편, 인칭대명사. 이거 끝났어요. 이론편이 이거 한 장이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나오고. 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제가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인칭대명사 몇 개가 나왔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짧은 이론 한 편인데 10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 시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를 넣어놓은 문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책을 사면 된다고요? 죄송하면 아직까지 제가 답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책을 산다면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이론 문제보다는 최대한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10페이지 또는 15페이지까지 나오는 책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여러분 두권 또는 세 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책으로 똑같이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보통의 아이들이 여러분 문법을 잘하려면 어쩐다고? 이런 책, 최대한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두권 또는 세 권으로 학습을 해야지 아이들이 영어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아이들이 문법 공부를 해야지 영어 문법 실력이 향상이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배우는 순간은 여러분 누구나 압니다. 아이들의 영어책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